바이블 헤리티지. 한국교회에서는 초기부터 교회연합으로 성경을 번역했다. 번역자들과 성서 사업을 후원하는 성서공회 역시 성경이 하나여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. 그러한 결과 최초의 한글 성경 성경전서가 1911년 출간되었다. 이 성경을 1938년과 61년 그리고 1998년에 개정했다.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다. 성서공회가 한글로 신구약을 완전히 번역해서 또 한 권의 책으로 낸 그 100주년을 맞는다는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의 온전한 신앙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걸 100년 동안 지켜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 한국 개신교 선교의 100년의 역사를 지탱해온 저력이고 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죠. 이 캠페인은 대한성서공회와 CBS가 함께합니다.